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자, 실차주 실매물 맞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차량이고, 자, 제가 보증 서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이 G80, 이제 이 차가 좀 가성비 좋은 이유는 있습니다. 키로수가 조금 있어요. 20만이 조금 넘은 차량인데,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1590만원 실제 가격입니다. 빠르게 선점하셔야 돼요.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요 앞에 범퍼와 왼쪽 휀다만 교환했습니다. 이쪽 하나랑 요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교환된 차량이고, 중고차는 이제 뼈대나 뒤휀다가 먹지 않는 이상은, 교환이 되거나 판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무사고로 판명이 되는데, 엔진 미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명이 된 차량이고, 이거 누유도 없이 깨끗한 차량이니까 평소에 좀 가성비 좋은 이 G80 찾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좋죠. 아, G80입니다. 아, 이 앞에 번호판이 없는 이유는 지금 검열 들어가가지고 얼른 상품용 다 떼놔야 돼요. 떼놔야 돼서 이렇게 잠시 떼놓은 차량이고, 뭐 없는 차량, 뭐 허위매물 차량 아니니까 걱정 없이 시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분이 보시면 깨끗하죠. 네, 깔끔하고. 자, 프레스티지는 LED 라이트죠. 이렇게 보시면 제네시스 풀 LED 시스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풀 LED 라이트입니다. 자, 스피드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뷰 카메라 그릴도 깔끔하고. 자, 왼쪽 라인업만 보시면, 자, 깨끗합니다. 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 휠도 19인치 휠로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타이어, 아, 타이어는 아쉽습니다. 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한 차량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뒤에 휠도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는 남아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 트레드는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전면 깨끗하고, 자, 트렁크 면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뒷모습, 전체적인 뒷모습 380 프레스티지라 이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죠. 자, 전동 트렁크 실내 공간 굉장히 넓고요,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안쪽에 스피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자, 침수 차이시 제가 100% 책임져 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절대 침수차 아니고요, 키로수가 조작됐다거나 하지 않고, 자, 무사고 차량 맞습니다. 1590만원 맞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야 돼요. 자, 반대편 라인만 보시면, 자, 외판 깔끔하죠.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남아있습니다. 자, 앞에 휠도 진짜 스크래치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자, 타이어는, 자,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보시면, 자,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외판 살펴봤는데 앞에 타이어 빼고는 사실 앞쪽 타이어 트레드가 없는 거 빼고는 뭐 휠 관리도 잘 돼 있고, 뒤에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타이어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자, 금액적인 부분으로 엄청나게 제가 지금 가성비 좋게 준비한 차량이니까요. 자, 옵션도 빵빵합니다. LED 라이트에다 고스트 도어 클로징까지 있어요, 이 차는. 보시면 고스트 도어 클로징까지.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자, 렉시콘 사운드입니다. 렉시콘 사운드. 성함을 켜서 보시면, 일단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제네시스 로고가 나오고요. 키로스가 체킹이 되고, 내비게이션을 연동시키면 이제 뭐 방향도 다 볼 수 있는, 한눈에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이 있습니다. 후석 전동 커튼이. 자, 올라오죠?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여기. 후석 전동 커튼입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문 또 누르면 내려가고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자, 키로수 23만 421km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저렴한 겁니다. 가성비 좋게 준비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키로수가 23만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뭐 웬만한 진짜 그랜저 HG 가격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가성비 좋게 준비됐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의 라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자, 어라운드뷰까지 있어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휴대폰, 무선 충전기, 트로터 에어컨, 그리고 전자기어봉,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오토홀드는 이제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조금이라도 신호 대기할 적이라만큼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이고, 그 밑에 DIS 양쪽 통풍 열선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 수납 공간까지. 자,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아, 너무 좋네요. 차.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스트도어 클로징 기본 장착이고, 자, 사이드는 수동 커튼입니다. 이렇게 수동 커튼을 넣고, 자, 뒷공간 굉장히 넓죠. 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형 세단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뼘이 넘게 남습니다. 제가 앉아도 한 뼘이 넘게 남는 모습이고, 뒷자리에는 열선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고, 시트 컨디션 괜찮고요. 자,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랜저 IG보다도 싸고, 그랜저 HG 가격 정도? 아반떼 정도 가격 되는 것 같은데, 자, G80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고요. 오셔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자, 선점해서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티지입니다. 키로수는 23만 키로 정도 됐고요. 기본적인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차량이었죠. 고스트도어 클로징 있고,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헤드업,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루밀라 하이패스,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DIS, 전자파킹, 오토홀드, 후석 전동 커튼,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아,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이 G80을 제가 1,590만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문의 주셔서 선점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